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다에 왔어요. 왜냐면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갑자기 친구들이 뛰러 가자고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저는 사실 뛰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걷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뛴다고 그래서 지금 같이 뛰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아침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요. 그리고 우선 바다를 보면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행 왔을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대충 조깅을 친구랑 끝냈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흐려서 저 야자수가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이제 잘 보이죠? 야, 보여?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예쁘죠? 저는 지금 바다 바로 여기가 옆에가 바다고 저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잔디인데 조깅 대충 하고 이제 조금 쉬려고 친구랑 여기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침은 아니지 한 11시 반 정도 나왔으니까 약간 점심시간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사이드로 시킨 토마토 수프인데 보이죠? 어, 흘릴 것 같아. 이거 짜? 안 짜? 아니, 흘렸다. 비 많이 와! 지금 친구들이랑 세포라 왔는데 한 2시간 동안 쇼핑할 거예요. 보고. 근데 저 지금 이거 다 산 화장품들이에요. 다 먹었어? 수박 드실래요? 지금 저희 세포라 갔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스타벅스 왔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제 몇 월이지? 아무튼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타벅스 핑크 드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로베리 아사이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섞어서 원래는 머리가 왜 이러지? 원래는 얘가 투명한 애거든요? 나 머리 날려졌다. 이거 쇼핑 한 2시간 정도. 아, 머리.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 오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포라에는 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 매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저도 맥에서 몇 가지 살 게 있어서 지금 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는 이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관람차를 타러 가는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제가 야경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불빛들이 너무 화려해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관람차에서 보는 걸로.
오늘은 저가 라스베가스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제 선글라스와 요 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수영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이 11월이긴 하지만 여기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따 저는 이 티도 벗고 이 배경이 아닌 파란 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